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분이 가장 아쉬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더 많은 돈을 못 벌고 더 많은 기업을 확장시키지 못한 것이 아쉬웠을까요? 새벽 기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는 집사님이 그날따라 짙은 색안경을 끼고 오셨습니다. 기도 시간 내내 이상하고 궁금했습니다. 끝나자마자 찾아갔더니 머뭇거리다가 이유를 말하셨습니다. 신앙을 핍박하는 남편의 구타로 눈에 멍이 들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 후에 그 집사님의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대화 중에 그분은 주먹을 불끈 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안 보이는 건 안 믿어.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그 표정, 그 말투와 분위기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그분이 위암 말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집사님은 울면서 남편을 위해 병원에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서 잠시 망설여졌지만 함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부쩍 헬쑥해진 남편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자세를 고치시고 고개를 숙이며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알던 저로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분은 아프니까 약해지신 걸까요? 아니면 원래 약한 사람이었을까요? 신앙생활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나약한 사람이나 하는 거다. 종교는 사람을 나약하고 의존적으로 만든다. 자기 힘으로 해야지 왜 신을 의지하냐. 이런 말을 들으면 신앙은 정말 나약한 사람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부모의 품에 있던 자녀들이 조금씩 걷기 시작하면 점점 부모에게서 멀어지는 모험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크게 넘어지거나 개들이 쫓아오거나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여지없이 아이들은 울면서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너무 당연한가요?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것도 아닌데 지구상의 모든 아이들이 마치 프로그램이 된 것처럼 똑같이 반응합니다. 어려울 때 부모를 찾는 것은 본능입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장성한 어른이 됩니다. 돈도 벌고 밥도 혼자 차려 먹고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하고 해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신의 힘도, 돈도, 가족도, 친구도, 지인도 아무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현대의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렸을 때, 어둡고 거친 바다 한가운데 자신만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이런 일은 미국에서 선원으로 일했던 무신론자 조지에게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란 없는 것이고 그건 다 싱거운 얘기거리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바다에 빠졌다가 니커스 쓴 선장에 의해서 간신히 구조되었습니다. 다음날 조지를 찾아간 선장이 물었습니다. 자 조지, 솔직히 말해봐. 그때 바다에서 뭘 했지? 조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선장이 말합니다. 자네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사람이 아닌가? 그때 조지는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물에 빠져서 배는 저 멀리 달아나고 이젠 다 죽게 되었구나 싶을 땐 문제가 달라지는 법일세. 편안하게 앉아서 탁상 공론하던 때와는 달라진다는 말일세. 조지의 진솔한 대답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조지는 바다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학교에서 배웠을까요? 우리도 그런 내용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 사람은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때 예외 없이 신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본능과도 같습니다. 한평생 무신론을 주장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위험할 때 부모님을 찾듯이 성인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왜 아버지라 하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아버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불시에 테스트 받고 검증받을 자신 있습니까?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지극히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완벽한 온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구 밖은 영하 270도에 이르고 우주 방사선이 가득합니다.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가까워져도 조금만 멀어져도 조금만 느려지거나 빨라져도 생명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온실 속에 살면서 스스로 자립적이고 강한 존재를 자부하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워 보입니까? 측량할 수 없이 넓은 우주를 생각해보면 인간은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생각해봅니다. 왕은 오늘날 대통령처럼 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절대 권력을 갖습니다. 전쟁에서는 늘 백전백승이었고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도 자청할 정도로
용감했습니다. 다윗과 나약함이라는 단어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보채고 칭얼거리듯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하소연을 합니다.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예레미야서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다윗은 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한 듯 보이지만 가장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뿐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빼앗길 때도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상의 훌륭한 위인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사람의 한계성과 혹독한 세상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공자가 사람을 네 부류로 분류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 이것이 최상이고, 둘째는 배워서 아는 사람, 이것이 차선이고, 셋째는 곤란을 통해 배우는 사람, 이것이 그 다음이고, 넷째는 곤란을 겪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가장 하치라고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래도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은 어렵겠죠. 그렇다면 적어도 배워서 알거나 곤란을 통해서라도 배우는 사람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삼성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은 타계약이 한 달 전에 24개의 종교적 질문을 작성했습니다.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대부분 이런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분이 가장 아쉬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더 많은 돈을 못 벌고 더 많은 기업을 확장시키지 못한 것이 아쉬웠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좀 더 일찍 찾아보지 않은 것이 아쉽지 않았을까요? 그분도 곤란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분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나의 몸을 나 대신 살도록 허락받는다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실까요? 지금 나의 모습과는 다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